덕화TV의 핵, 덕화TV의 신작, 덕화TV의 척추, 덕화TV의 에브리띵 이덕화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오셨습니다. 아우 행복해요. 네,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깊이가 얕아서요. 뒤쪽에 붙어서 선생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살짝만 조금만 더 가운데로 덕화TV가 머리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왼쪽을 먼저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가운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렇지. 좋죠. 왼쪽도 한 번. 좋아. 하시면은 덕화TV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덕화TV 느낌으로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이게 네. 달아주시고요. 가운데 그대로 딱 달아주시면 덕화TV 맞아요. 오늘 구독자 어머 세상에.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계셔도 됩니다. 아니 예, 저희가 포스터 차이도 마련했고요. 테이블 세팅을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원래 좀 이렇게 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덕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그 괜히 사진 찍는 시간에 방정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정말이지 그 슈트가 양복을 입고 늘 이런 데서 인사드렸었는데 이게 청바지에 가죽 점퍼를 입고 여러분께 인사드린 건 한 40여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아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차분하게 인사를 못 드리고 방정을 조금 떨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얼굴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제 배우를 그만두고 예능으로 나왔으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 선택 주신 것도 이제 이덕화가 조금 하겠다. 사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시간이 여유 없으면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 저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